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니, 오늘 먹어. 아이스 그럼 먹어야지. 라스트. 나도 라스트 하나. 라스트. 먹어. 먹고 있구나. 화면을 가 먹어. 아, 그 흘려. 맛있습니다. 회식비 얼마 나왔어? 100만 원 나왔어? 더 나오지 않나? 안 나왔나? 회사 성직했을 거고. 회사가 좀 올랐어? 응? 입당이 좀 올랐어? 응. 좀 올랐어? 1차만 냈지. 아.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왔어. 거의 다 왔지? 응, 오빠 빼고. 그니까. 나 근데 형식적으로 왔었어. 필리핀 응? 가는 거 알면서 형식적으로 왔었어. 응. 참석할 수 있나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불참 회식이고 생각보다 다들 빨리 와서 늦게까지 오. 먹고 계속 떠들고 계속 시키고 계속 마시고 잘 논다. 그럼 거기는 결혼한 사람이 넉살이랑 이섭밖에 없나? 이종범. 이종범. 아. 아, 종범이 왜 갔어? 이게 아니잖아. 아니, 일기도 다 왔지. 아, 종범이 있어요. 예인이랑 이지혜도 오고, 종범이도 오고. 종범이는 이제 보자마자 말랐으니까. 아, 있었어야 됐네. 다음도 언제 합니까? 혜정 작가님? 응? 다음에 회식 언제 합니까? 없는데 지금 생각이 뭐. 너 갑자기 물어봤지? 안 할 거야. 아니, 지금 당분간 못 할 거. 그 몇 명이었지? 사람들. 13명. 13명? 어, 꽤 많구나. 아니, 다 돼가지고 갑자기. 야, 다 된 건 진짜 오랜만이다. 2차로 내가 내려고 했는데 누가 낸 거야? 저랑 팡현이요. 억지로 냈네. 그치. 응? 눈치보여서 억지로 냈어. 응? 아니야, 나 화장실 갔다 와서 계산하러 갔더니 그 모자 쓰신 분이랑 아니 안경 쓰신 분이랑 어떤 여자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누구지? 2차는 좀 적게 나왔겠지. 1차가 박살내니까. 2차에서도 마셔라 불... 아니 엄청 먹고 엄청 시끄럽고 지쳤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남은 사람들끼리 진이 빠져가지고 그런 토크 좀 했지. 나만 안 친하다는 얘기잖아. 피해 다니면 됩니다. 우창집으로 가야지. 서빙도 해야지. 아, 회장이 엄청 불러. 너 술 많이 안 먹잖아, 원래. 있으면 먹어. 없어도 시키고. 별로 취하지 않는 거지, 내가. 취하진 않는 것 같아. 넌 좀 취했잖아, 그치? 사진 보니까 먼산 바라보고 있잖아, 아까. 이건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아, 졸려서 짜증나는데 못 가겠네. 아니, 그건 아니. 너 주량이 어떻게 돼? 아니, 못 마시나? 한병? 어, 원래 약하네, 그러면 술이. 술은 뭐 많이 마셔봤자. 그런 의미가 없어. 술 마시면 좋을 게 없어. 무진 열었어, 더워. 여기 냉방 개선 좀 해야 될 것 같아, 열어보기 전에. 난 왜 더운지 알지? 난 왜 더운지 알지? 누구 때문에 더운지 알지? 문제는 항상 있다. 10시지? 네. 뭐 어디 갔다 차에 갈 수 있어. 담배 피러 가려고 그러지. 어. 아니 그거 못 참는 거야? 나 이렇게 궁금해. 왜 참어? 아 참을 수 있잖아. 왜 참어? 귀찮잖아. 아니야, 여기 있는 게 더 귀찮아. 항상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뭘 관리? 바깥 공기도 좀 쐬고. 집에 있으니까 움직이질 않잖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10시에 오겠습니다. 사진 찍어야. 아, 사진 찍어야 돼. 근데 오빠 진짜 눈 잘 뜰까. 아, 근데 약간 살짝 잘못된 것 같기도 해. 다래끼가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다래끼가 난 느낌이야. 그치? 근데 다래끼가 난 거야? 아니면 뭐야? 안 났는데 난 것처럼 보이는 게 잘못된 거지.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난 난 건 줄 알았어. 선생님 이거 뭔가요? 라고 얘기해야지. 선생님 눈 왜 그런가요? 지금 왜 이렇게 됐나요? 근데 선생님 어? 놀래면 잘못되는 거고 아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거고 고칠 거야? 생각 안 했지? 아니. 생각해.
아버지 누워 계시는 걸까? 네. 아버지 누워. 어, 아버지 누워 계시는 거 이렇게. 아,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누워 계시는 거야. 그 사연 잘릴 수 있어. 왜? 누워 계시는데. 서 있는 걸로 해. 황현아 자르지 마라. 왜? 이쪽 봐야 돼? 어. 그냥 스토리 의도 없이 그냥 사진을 올려. 쭈일 또 뵙겠습니다. 회장 좀 이따 체크는 거기서 하자. 쭈일 또 봅시다. 와, 이번 주에 나온 사람들 특이사항 있나? 네? 이번 주에 나온 사람들 특이사항 있나? 특이사항? 어디 어디 공개됐지? 김수용 선배님 요 밑에 요 오픈됐나? 아, 솔로지옥 3 윤하정 유시은님 솔로지옥 3는 안 봤는데 빨리 봐야겠다. 한 2화까지만 보고 와도 되겠지? 2화면 다 나오는 분들이 아니면 이 중에 매기도 있어? 아, 매기도 있는데 그 어, 2화는 무조건 보셔야 되고 약간 솔로지옥이 이번에 조금 특이했었어가지고 특이했다고? 그러니까 솔로지옥이 이쪽만 있는 줄 알고 이쪽만 보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지옥이. 뭔 소리야? 그래서 솔로지옥 1, 여기 하나가 더 있어. 1편만 봤을 때는 아, 여기 1편이 이거 다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두 분이 안 나와요. 소위 공격. 어, 근데 이제 2편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두 다른 지옥이 또 있었던 거야. 처음에 이분들 안 나온다고 둘 다? 네. 두 분 다 매기야? 매기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아, 그냥 추가 공개? 추가 공개? 네.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솔로지옥이 두 개였는데 아, 여기는 원래 매기 그쪽이 아니지 참. 그냥 추가인가? 아니, 원래 추가지. 매기가 들어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솔로지옥은 그냥 추가로 덱스도 추가로 등장한 거였잖아. 아, 그럼 그런 하여튼 그런 느낌? 아무튼 지옥이 두 개였던 거야, 알고 봤더니. 우린 얼굴이 맥이다. 유희가 원래 두 타임이었나? 언제요? 흥분해서 2주치. 아, 그치? 아, 그 다음 주에요? 왜 이렇게 길어 보이지? 그 3차에서도 응? 있어본 3차를 못 갔어요. 다음날 일정이 있어서 이번에 유이 13은 정말 잘 돼야 합니다. 본선은 꼭 갔으면 좋겠네요. 본선 성적과 관계없이. 내일 밤 12시 반에 그러니까 수요일 0시 반에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전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전이 금요일 밤 10시 금요일 밤 유지의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밤 10시 한일전
TVN 스포츠, TVN 본 채널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TV에서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 관계가 약간 외우기 힘든 느낌이어서 TV를 보세요. 아, 좀 있으면 개막전 하겠구나. 이게 2022년 U23 아시안컵 그때 우즈베키스탄에서 했던 거지? 맞나요? 그때 우리나라가 8강에서 일본한테 대판 깨졌거든요. 아, 그건 22세인가? 왜 기억이 안 나? 헷갈려. 원래는 22세 해서 23세인 올림픽을 나가야 되는데 이게 2년 단위이기 때문에 올림픽 본선이 걸려있을 때가 있고 올해처럼 안 걸려있을 때가 있고 올해처럼 걸려있을 때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3세 대회가 된 올림픽은 92년 바르셀로나 대회부터 전경기 본선 진출, 전대회. 그 중에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8강. 그리고 런던 올림픽 때 그 유명한 동메달. 그리고 리우랑 도쿄는 연속 8강. 그래서 뭔가 동메달 한번 따고 나니까 본선에서 8강이 좀 약간 아쉬운. 평이한 성적 같은 느낌. 네, 조별리그 탈락한 지는 벌써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 2008년이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본선은 당연히 가는 거고 8강 이상 성적을 기본적으로 기대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아시안게임 팀은 금메달을 3회 연속 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올림픽 처음 간 게 그 유명한 건 아니고 런던 올림픽 때 막 입이 달통 얘기했던 48년 런던 올림픽 1948년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첫 출전한 대회였고 그 다음에 64년 도쿄 올림픽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연속성이 계속 있는 거는 88 서울 올림픽부터 예, 계속 지금 연속 출전이죠. 우리나라가 그 우즈벡에서 열렸던 2022년 대회에서 진짜 참사가 한번 났었거든요. 8강에서 일본한테 3대0. 근데 그 일본은 그 연령이 두 살들 어렸어. 지금 요번 대회 나오는 일본 애들이죠. 그러니까 파리 올림픽을 옛날부터 준비한 애들. 그 걔네들한테 두 살 어린 애들한테 3대0으로 이것도 제가 중계했었는데 이때가 이제 뭐 시니어 대표팀뿐만 아니라 다 일본만 만나면 연령별 다 3대0 나오던 때였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면 두 살 어린 애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연령별 대회 그 A대표팀 근데 A대표팀이 완전 1군끼리 붙은 게 아니라 그때 막 그 차출도 안 되고 뭐 차출이 좀 제대로 우리나라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파 없이 하고 뭐 그런 거에 3대0으로 진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대회가 제일 충격적이죠. 왜냐면 두 살 어린 세대한테 3대 0으로 완전 박살난 거니까. 이거 말고 그 17세 그 막 황금 세대다 막 이러면서 17세 팀이 일본한테 3대 0으로 졌던 거는 그거는 이제 주심이 장난을 좀 쳤죠. 전반전부터 우리나라 선수 한 명 레드카드 내보내고 뭐 그래가지고 그건 좀 카운트하고 싶지 않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때 우리나라가 포인트를 좀 많이 잃었고 지금 우리나라 1포트도 아니고 이제 2번 포트로 가서 이제 시드 배정 받은 국가들 중에 카타르를 만났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수도 있으려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일본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 티빙이 이거 검색이 이게 되게 어렵게 안 좋게 돼 있어 보면 편하게 볼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스포츠를 찾기가 조금 어렵게 돼 있어. 호주 대 요르단. 여기는 뭐 프리뷰나 이런 거 시작하는 게 없네. 그냥 바로 경기 시작할 때나 열리나? 오프닝이 왜 안 열리지? 라이브 시작 후 시청 가능함. 지금 49분인데 10분 전부터 오픈하는구나. 개인적으로 이번에 3선에서 좀 스타 플레이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간다. 둘 다 로제트입니다. 멋있겠다. 인스타에 라인업이 없어. 우리 선수들이 세계 실수로 5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합니다. 이번에도 라인업이 어디? 인스타에 안 나왔네요. 대회 첫 번째 중계방송 경기 김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대회 우리가 우승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1차적인 목표는 역시 3위 안에 들어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대회에서 특히 3.5장인데 바로 가기 위해서는 3위 안에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KFL 공식 인스타에 왜 라인업이 안 돼? 카타르 하면 우리를 참 울고 웃게 만들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바로 직전에 카타르에서는 이제 울었는데 네, 그 전에 월드컵에서는 또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죠. 네, 좋은 기억이 다시 한번 다른 나라 건 그냥 안 해주나 보다. 어 담배 냄새. 어. 성의 뽕.
네, 우린 B조입니다. 일본, 대한민국, UAE, 중국. 그래서 8강 진출하면 카타르, 호주, 요르단, 인도네시아 할 수도 있고 거기는 신태용 감독 있고 넷 중에 하나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르나 이제 호주 이쪽이면 좀 어쨌든 좀 부담스럽고 요르단도 우리 아시안컵 A대표 아시안컵 때 요르단한테 당한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이름이 두려운 이름이 돼버렸고 인도네시아는 또 신태용 감독이니까 심리적 부담감도 있고 2위까지 8강에 가고 8강전이 어쨌든 8강전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2년 전처럼 8강에서 깨졌다 이러면 이제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4강 가서 승리하면 이제 결승 진출하면 무조건 올림픽 출전을 가게 되는 거고 3.5강이니까 그리고 4강에서 지더라도 3, 4위전이 이제 1번 단두대 매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기면 본선 진출 그 다음에 4위를 하더라도 이번에는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0.5장 플레이오프 그것도 역시 최후의 단두대 매치 대전 대신 발탁된 선수는 울산의 최강민 선수입니다. 스타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이제 이 연령, 저 연령대의 스타라고 했던 선수들을 이번에 차출이 안 된 경우들이 좀 많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 어, 20이나 20이나 그러니까 차출 안 해준 팀들한테는 뭐라고 하기 어렵죠. 이번에 의무 차출 기간도 아니고 심지어 올림픽 뭐 예선 뭐 이런 거는 팀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어디야 지금? 응? 실시간이야? 응. 어디라는 거? 아 이거는 호주랑 요르단. 아 호주가 이기나요? 모르겠는데 우리 요르단한테 졌잖아. 아 요르단 아시안컵 때. 어 요르단이 이겨. 근데 이거는 얘는 저연령대니까 어쩔지 모르고. 아 완전 다르네. 응. 여러분 꽉 잡으세요. 곧 꺼집니다. 내일 TVN으로 시청해 주십시오. 바로 지난 주말에는 쿠팡에서 일했는데 이번엔 TVN. 그렇지 뭐. 프리랜서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본 채널로 봐주세요. 스포츠 채널로 보셔도 되고. 둘 다 하니까. SBS로 못 봅니다. 여기서 TVN에서 잘 돼야 SBS에서 본선을 보시면 됩니다. 뭘 야구를 봐 12시 반에 야, 참 안 들어 제가 갖고 있는 네임택은 4개입니다 SBS, TBN, 쿠팡, 스카이 스포츠 플러스로 FIFA, FC 골대녀도 SBS죠 연봉 60억은 어디서 나온 말이야? 그냥 막 아무 액수나 막 던지는 거야? 무슨 야, 연봉 60억이야? 5년만 하고 은퇴해도 되겠다. 300억이잖아. 어. 연봉 1200억 뭐야? 1200억은 손흥민도 1200억 아닐 것 같은데? 뭐랑 받을 수 있지 1200억으로? 네이마르. 아. 네이마르가 주급이 50억이라고 그러더라고. 주급이? 와. 사우디 갔으니까 세금도 안 들 거 아니야. 거길 벗어나지 않으면. 와 멋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 중에 중동에 금액 자금 묶어놓은 사람들 되게 많아. 아 그럴 수 있겠다. 어. 맞았어? 아니 아직 안 꺼졌습니다. 끄겠습니다. 네.